가스마스크 추천한다고 벗어난 얘기지만 저희 부산은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정말 너무 좀 모든 생계가 걸리는 언니들 제가 그렇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거든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방주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6월에서 빠르면 6월, 늦으면 8, 9월. 그러면 아시겠지만 부산 자갈치부터 공동시장부터 어디입니까 공동시장? 전국 제1의 공동시장입니다. 거기 생계를 걸고 있는 저 어저께 기자 멸치축제 대변한 갔다 왔거든요. 그 이모님도 순진하게 방류는 안 되겠지. 방류 때문에 우리는 못 참아 삔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좀 좋은 의견이신지 좀 고견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의전비 소감을 했긴 했었는데 근데 못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약간 정리하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뭐 질문이신 것 같은데 딱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고 요즘 제주도에 이제 곧 나갈 예정이지만 제주도에 거처가 있어 제주도에 사는데 그 저희들끼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아마도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잡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내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 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최근 그 기조가 많이 바뀌었죠.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할 부분들은 원칙을 지키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치밀하게 계산한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든 저것이든 타협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일 텐데 뭐 대개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고집을 부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척 그 멸치 축제를 갔다 오셨다는 거였죠? 네, 기장 대변인 갔다 왔습니다. 예? 기장군 대변인 기장 멸치 축제 갔다 왔습니다. 예, 기장 멸치에 중요하죠. 저도 다음부터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꼭 그것뿐이 아니라 사실 외교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음대로 하는 것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익숙해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아, 그 사람 저는 원래 저래. 그냥 뭐 저러고 있나 봐.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비난할 때 비난하고 비판할 때 비판해야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노력들과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전임인 제 전 직장 상사께서도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첨예한 문제를 다툴 때 국내의 분위기를 지렛대로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나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히려 상대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때에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내 정서가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고 멸치 축제는 계속돼야 된다. 네, 또 여태까지 대통령이 해외에 나와서 의전을 하는데요. 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전두환 아저씨도 가옥은 잡았습니다. 박근혜 아줌마도 폼을 잡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점잖하고 격조 있으셨고. 대통령만 잘하신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의전 담당이시니까. 네, 알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게 워낙 이렇게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는 솔직히 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 지금 용산에 계신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일본 가서 했던 행동 중에 의전상으로 가장 좀 부끄러웠던 점이 몇 가지가 있을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라.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서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데 괜히 한 번 더 얘기하신 것 같아서. 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거를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일본의 의전 관례상 양국의 정상이 상대의 국기에 경례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기시다 총리는 태극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것, 그것이 상대의 국기에 경례하는 것이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라면 그것이 관례여도, 그 관례임을 인정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런 내용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장기에 경례하는 프로토콜을 따랐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방문 자체는 꼭 그 의장 행사를 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관례를 그냥 생략하지 않았을까? 그게 훨씬 더 국민의 정서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교나 그 의전 행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상대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 혹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거나 혹은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저도 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빈정거리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의전이나 행사나 뭐 이런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혹은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노하실 때 이제는 그 단계, 다음 단계를 좀 눈여겨봐야지 형식 혹은 뭐 어떤 자질구레한 부분의 그 사소한 분노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어떤 유튜브 분이 말씀하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부산시당은 과연 뭐 하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호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민들이 있는 곳, 지금 그 뭐야 영도구, 중구, 자갈치 시장까지 전부 다 그 여당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사셔야죠. 거기에서 사시고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정해서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분들의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행동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점을 벗어난 거는 안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올 가을이나 쯤 돼서 아마 국경선 접경지역에서 총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서운 것이네요. 왜냐면 지금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마지막 카드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낫다 그러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200석 민주당이 아닌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방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할 건 못 되고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우리 당원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한테 화를 내신 건 아닌 것 같고, 예, 마이크가 필요하셨던 것 같고, 그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예,
그리고 뭐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을 조금만 보태면 뭐 아까 뭐 200석 얘기하시고 지금 당장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어쨌든 정치를 하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 휘말려 있었잖아요. 꽤 오래.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을 실제로 가까이서도 봤고 조금 멀리서도 보고 근데 간혹 이렇게 드는 생각은 200석이 목표가 되면 되나? 예를 들자면 혹은 이를테면 국민의힘을 이기는 민주당이 되면 그러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어떤 정치든 간에 정치는 그 시절의 업적으로만 평가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잘했어 이걸로 평가받지 않거든요. 절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주로 평가받고 또 지금 정부도 지금 당장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받기 쉽죠. 근데 그런 식의 평가는 저는 온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과거,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현재,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미래까지를 같이 놓고 고민하는. 그래서 실은 제일 쉬운 게 정치하시는 현장에 있는 현실 정치인을 비난하는 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잘못한 걸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당원이 되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본인이 당원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순간 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게 될 거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중도 혹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척 온당한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단기간에 혹은 지금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거쳐오는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리고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지금 준비해야 하는 혹은 고민해야 되는 미래까지 좀 같이 놓고 고민을 하는 게 개인의 성장이나 혹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고민을 할 필요는 있죠. 그거는 그런 고민들을 당장 접목시킬 수 있는 분들과 꼭 이야기를 나누시고 이제는 뭐 당원이기 때문에 뭐 의견이나 혹은 목소리가 작고 혹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의원이기 때문에 훨씬 목소리가 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기 생각 또 자기 의견 또 남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청와대 안에 의정비서관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있고 뭐 수석들이 있고 되게 높고 그 직위가 높고 이런 분들 많지만 제가 맞는 소리도 하고 틀리는 소리도 하지만 어쨌든 자꾸 떠드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이 기장 멸치 얘기도 듣게 되고 등등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누구든 만나서 의견을 제시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정도 저의 질문이 혹시 생각하지 않으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예, 그냥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들만 하시면 돼요. 공개적으로 하시기 네. 곤란하시면 안 해주셔도 되는 네. 것이고 제가 뉴스 공장 보면서 항상 의정비서관님 보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시국과 같은 어둠의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아주 빛나던 그 어둠 직전에 붉은 노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최종 결정권자로서 결정하셨던 그 배경이 의정비서관으로서 숨겨진 내용을 같지 않은가. 제가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온라인 뉴스에서 보면 아니 제가 곤란할 건 없어요. 저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 네. 하여튼 예. 공개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 씨에게 너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게 사실이랑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여쭤보고 싶고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없고 제 주변에 민주당원 동료들 친구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님을 좀 많이 원망을 하는 분이어서 그걸 일단 내려놓자. 우리가 본인의 생각을 모르니까. 저런 분이라고 해서는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고 싶습니다. 네. 도대체 왜 저를 불렀는지 이쯤 되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제가 대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제가 그 뭐 임명장을 주거나 뭐 제가 대통령 문 대통령한테 가서 아 이번에 윤석열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물어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실 테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애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셨던 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기대에 못 미쳐서 섭섭해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언급하셨던 그 문제를 포함한 몇 개의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파이팅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도 어쩌면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거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좀 잘하지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뭐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이런 고민은 좀 했던 적도 있는데요. 뭐 이건 뭐 이해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한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리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다음 정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내 의지로 투표를 해서 새로운 정부 혹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떤 때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인류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때는 내 의지에 작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일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있었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새로운 기대 때문일 수도 있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잘하고 잘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작용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청와대를 이전했어요. 청와대를 저희도 이전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공약하기도 했죠.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옮기겠다. 근데 실제로 옮기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안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연쇄적인 부처 이동 때문에 생기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의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 대통령이 그때 무척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셨고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것은 이전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걸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 약속을 포기하고 그냥 그 비난을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옮겨놓고 약속을 지킨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으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를 선택했죠. 그냥 내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하는 편이 국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반대의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럼 어느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금 그때로부터 5년, 6년,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여러 각도에서 다른 판단과 또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판단들이 나올 거고 또 다른 지지들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진짜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까요? 예. 예, 번쩍번쩍 하시는 분. 그래, 이런 질문이 필요했는데 아마 주최 측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입 당원들이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의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런 조직활동에 활동을 기획할 때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여기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 어려운 문제 맨 마지막 예, 좋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너의 그 빛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이게 공개적인 행사가 마지막일 텐데 오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탁월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타고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타고 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게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 예, 진담이고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애정과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그걸 사랑해야 돼요. 그 일을. 지금 아까 기장 멸치 축제를 엄청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멸치에 맛있어.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분이셨나요? 그 두 번째. 막 그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셨던 거.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으시죠? 이것을 조금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도 있으시죠? 전 그거 다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그 분노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사회로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멍충이더라. 그 애정이잖아요. 그 애정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기획하고자 하는 일, 내가 고민하고자 하는 일 그게 뭐 100석, 200석보다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면 보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보면 저 남자 혹은 저 여자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만 그 애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테일. 아주 아주 철저하게 디테일해야 돼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가지만 말씀, 행사에 빗대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들어올 때 관을 태극기로 포장을 해요. 그걸 관포라고 하는데 그냥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 그러니까 붉은색이 위쪽으로 가게끔 태극기를 포장하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임정기념관에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임시정부 때는 태극기를 반전시켜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는 것과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앞뒤가. 고민을 무척 했어요. 국내 규정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홍범도 장군이라면 그리고 내가 해방된 대한민국의 땅에 드디어 돌아오게 됐다면 내가 누워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내가 개양했던 형태로 보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아니 뭐 사실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태극기를 이렇게 걸까 저렇게 걸까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애정했기 때문에 100년, 103년 만에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살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골로 돌아오는데 그 관에 누워서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딱 뗄 때 내 눈앞에 있는 태극기
어떤 모습으로 개량되어 있는 게 가장 그 사람에게 아름다울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는 타고나는 거지만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대상을 애정하고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하나하나 멸치가 도대체 몇 마리가 들어오는지까지도 세워볼 수 있는 디테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 만나서 감사했고요. 파이팅 하시고 너무 포기하지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로서 보면 지금보다 나아질 리가 없어요. 저쪽이 사실 되게 쉬운 싸움을 시작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 대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저는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